안녕하세요. 페플TV 월터입니다. 요즘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너무 잘하는 브랜드 있죠. 유니클로. 최근에 유니클로 C라인 남성복 FW 시즌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리뷰를 했었고, 일반 라인도 실물 보고 리뷰를 했었는데 확실히 요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잘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유니클로에서 항상 믿고 보는 필승 협업 유니클로 U라인 24 FW 발매가 예고됐어요. 9월 27일 금요일에 발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FW 시즌 라인업답게 니트나 셔츠 같은 거, 거기에다가 파카랑 코트 같은 아우터까지 쫙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요즘에 바지 핏 너무 잘 뽑잖아요. 바지까지 해서 여기다가 가방이랑 모자, 액세서리까지 해서 풀 컬렉션으로 라인업이 딱 잡혀 있는데, 요거 실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실물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복 제품인데, 오, 이거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레이어드하기 너무 괜찮겠는데 싶은 아이템도 있었고요. 아무튼 요거 실물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발매날 맞춰가지고 실물 보고 리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클로 U24 FW 발매날 9월 27일에 이제 매장 가서 전반적으로 다 입어봤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추려서 한번 간단한 리뷰 정도 남겨볼게요. 일단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전체적으로 아이템들이 다 레이어드하기 좋게 나와 있다. 되게 르메르의 미니멀하면서도 유틸리티한 감성들은 적당히 들어가 있는데, 요것들을 또 어떻게 레이어드 하느냐에 따라서 색다른 맛이 나겠다, 요런 거였어요. 일단 뭐 2L 오버사이즈 셔츠 체크 패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입어봤는데, 브라운 컬러 실물이 되게 이뻤습니다. 이 체크 패턴 되게 짜잘하게 들어가 있는데 색감이 완전 브라운은 아니고 약간 그 퍼플? 버건디?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FW 시즌에도 맞고 르메르에서 계속 선보이는 고동색인데 약간 버건디 기운이 도는 그런 색감의 연장선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색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뭐 원단은 폴리랑 레이온 혼방 원단인데 두께 자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레이온 들어간 거 치고 되게 그 빳빳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셔츠처럼 입기도 좋은데 위에 그냥 가벼운 아우터 느낌으로 재킷처럼 가볍게 걸치기도 좋겠다 생각 들었고, FW 시즌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상의에서 셔츠 다음으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램스 울 니트 자켓입니다. 이게 사실 재킷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냥 가디건처럼 걸치다가 완전 겨울 됐을 때는 그냥 상의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버튼 달려있는 니트 가디건인데 앞쪽에 그 유틸리티 아니면 워크웨어스러운 아웃포켓 두 개가 크게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게 카라 부분도 완전 뾰족하게 각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고, 소매 쪽도 네글론 패턴이에요.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되게 실루엣도 귀엽고 색감 자체도 포근하다 보니까 뭔가 귀엽다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그 워크웨어스러운 유틸리티스러운 요소를 포켓을 추가해서 또 색다른 느낌이 있었고요. 사이즈도 널널하고 입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니트 소재 특성상 보통 요런 포켓들을 잘안 달아놓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쪽 포켓에 뭐 다른 뭐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수납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또 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온전히 디테일용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우터 쪽에서 파카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퍼프테크 볼륨 파카인데 크롭한 기장감에 아메리칸 캐주얼 쪽 아웃도어 쪽에서 많이 보이는 약간 밀리터리나 워크웨어 무드 쪽에 있는 마운틴 파카 같은 실루엣의 제품이었고요. 보통 요런 건 이제 넥 부분이라든지 스트링 같은 게 나와 있는 디자인들이 많은데 그런 거 최대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깔끔한 그 르메르 스타일의 미니멀한 또 느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패턴이 좀 귀여운 편이에요. 그래서 속매 부분 보면은 레글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실을 되게 두껍게 스티치를 두꺼운 걸 사용해가지고 이게 은근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미니멀하면서 되게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스티치로 포인트 챙겨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쪽 충전재가 폴리인데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149,000원? 여거보다 한 2만 원, 3만 원 저렴했으면 진짜 너무 베스트였겠다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입는 것보다는 오버사이즈로 나온 거라서 그냥 정 사이즈로 가셔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어본 게요 코트인데요. 이것도 되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온 코트인데, 목 부분에 보면은 요렇게 윈드브레이커 형태의 후드가 숨겨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요거 넥 부분으로 접어서 수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펼쳐서 입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입었을 때 되게 그 바람막이 레이어드 한것 같은
유틸리티스러운 느낌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딱 각이 잘 잡혀 있다 보니까 되게 기대를 했던 건데, 막상 이제 매장에서 보니까 이거 원단 자체도 조금 얇은 편이고 아무래도 안쪽에 접혀 있다 보니까 각을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애매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깔끔하게 입으실 거면은 그냥 모자를 수납한 상태로 입는 게 괜찮을 것 같았고요. 안쪽에 안감 보시면은 그냥 바람막이를 조금 짧게 크롭하게 해서 코트 안에 그냥 덧붙여 놓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머니도 그냥 완전 나일론 원단으로 되어 있는 바람막이나 뭐 아웃도어 스타일 파카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그 요소들을 섞은 그 미스매치의 느낌이 나는 거였고, 그래도 깔끔하게 입는 편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이즈는 정사이즈 가셔도 오버핏으로 나온 거라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어성 라인에 나온 논 퀼팅 베스트예요. 이게 패딩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유니클로 C에서도 요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 여성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이즈도 좀 작게 나오고 기장도 되게 짧게 나와서 남성분들이 입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이즈 여유롭게 나오고 기장도 제법 내려오는 편이라서 큰 사이즈는 남성분은 충분히 입으실 것 같았고, 저는 라지 사이즈 입었는데 여자 옷 입은 느낌 없이 되게 핏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감에 퍼프테크 요 폴리 충전재 들어가 있어서 두께감 있는 패딩 베스트인데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요런 레이어드한 느낌들 참고하셔가지고 위에다가 딱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입으시면은 뭔가 요번 FW 시즌 키 아이템으로 쓰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지 쪽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니클로 U 뿐만 아니라 유니클로가 요즘에 바지를 워낙 잘해가지고 바지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와이드 피치노는 워낙 유명한 거고 선발매를 한 거라 제가 저번에 소개를 했던 거라서 오늘 굳이 뭐 이렇게 또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먼저 코듀로이를 입어봤는데요. 요거는 업사이즈를 해서 미디움 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서 이거 우리나라 날씨 생각하면 12월은 넘어야지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코듀로이 원단인데도 좀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서 확실히 한겨울에 입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패턴 자체가 되게 여유롭게 그 실루엣이 여유롭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사이즈를 키워서 그 여유로운 느낌 살려서 입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렇게 여유로운 거에 비해서 기장은 조금 짧게 나와서 키 큰 분들은 또 이게 기장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한 이제 뭐 170 초중반인 분들에게는 요 미디움이나 라지 사이즈 정도 입으면은 뭐 기장감이나 실루엣 자체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핏 컬러 진 이것도 입어봤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와이드 핏 치노 팬츠 패턴을 기대하고 그대로 입어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고 비슷하게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 나오고 기장도 또 제가 마음에 드는 아까 코듀로이 팬츠랑 비슷하게 저랑 키 비슷한 분들이 입었을 때 딱 괜찮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이즈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30 사이즈랑 31 사이즈를 입어봤는데요. 원래 저는 29 사이즈인데 한 사이즈 업해서 30 입었을 때가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지 기장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31 사이즈로 이제 두 치수를 업해서 입으니까 밑에 그 곱창지는 느낌이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미니멀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곱창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장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입는 게 확실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정 사이즈 입으시거나 한 사이즈 올린 정도로 입으시는 게 실루엣이 되게 그 르메르가 의도한 느낌으로 예쁘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니클로에서 가방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 라인부터 저번 C 라인까지 해가지고 가방을 우선적으로 선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요번 유니클로 U에서도 요 가방 새로운 실루엣의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롤백이라는 모델인데 요거 벌써 품절이에요. 요건 저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입구 쪽을 살짝 접어가지고 이렇게 연출하는 토트백도 되고 숄더백도 되는 형태의 나일론 소재의 가방이고요. 이게 나일론이긴 해도 원단이 되게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방이 흐물흐물거리지 않고 되게 모양이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입구 부분 이렇게 돌돌 감아놓은 거를 열어주면은 용량도 되게 커가지고 수납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요즘에 뭐 출퇴근길에 아니면 뭐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니클로 유시다 포터랑 유니클로 C 가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이 보였거든요. 요 롤백도 아마 이제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거리에서 되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마주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 바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이게 또 매장에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방보다 먼저 품절된 건데 이 후리스 라이닝 캡이거든요. 약간 이 귀도리가 뒤쪽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그 금방장수 모자처럼 귀 덮개를 이렇게 덮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후리스 캡이고요. 뭐 뒤에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있는데 이것도 두께감이 있고 후리스 원단이다 보니까 한겨울에 방한용으로는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여성분들이 썼을 때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저 써봤는데 아, 전 영
아니었거든요. 피디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좀 영 아니긴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 쓴 거 봤을 때 귀여운 느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유니클로 U 발매날에 맞춰서 한번 입어보고 소개를 해봤고요. 제가 진짜 괜찮다 싶은 제품들을 추천한 건데 이 중에서 또 손에 꼽히는 거 세 가지를 한번 골라볼게요. 3위는 가방인 것 같아요. 롤백. 이거 되게 그 요즘에 유니클로가 가방을 또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 생각 들었는데 요번 제품도 역시나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품절되는 속도도 빨랐고요. 저도 실제로 보니까 수납력도 좋고 이게 색감이라든지 디자인 자체도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요. 2위는 패딩 베스트입니다. 요거는 사실 여성복 라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 싶긴 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 사이즈가 남성분들 입기에도 충분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 색감이라든지 기장감 이런 게 뭔가 그 아우터 위에 레이어드 했을 때 느낌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좀 숏한 워크 자켓이나 뭐 아니면은 코트 이런 거에다가도 충분히 레이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키 아이템으로 사용해 보시면은 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아이템이었고요. 1위는 체크 셔츠입니다. 이 체크 셔츠가 되게 요즘에 그냥 옴브레 체크 패턴 뿐만 아니라 짜잘한 체크까지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 엄청 짜잘한 크기의 체크 패턴 셔츠였는데 이 패턴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오버핏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가을 겨울 시즌에 뭐 이너가 됐든 뭐 아니면은 가볍게 걸치는 뭐 아우터가 됐든 되게 잘 활용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걸 한번 골라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니클로 르메르 라인이 확실히 유틸리티적인 느낌을 살려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미니멀하면서도 여러 가지 레이어드 하기 좋게 나온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뭐 라인업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드 조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원래 가지고 있는 옷들 있잖아요. 재킷이나 뭐 이런 거 위에 패딩 베스트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활용하면은 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옷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매날 맞춰서 리뷰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